검사를 받게 되면 우편이나 메일로 이제 그 검사지가 이만큼 날라오지 않습니까? 날라오죠. 보통 이제 날라오면 너무 궁금해서 보다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 예. 네. 이걸 들고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참 건강검진의 참 문제인데요. 네네. 아까 현무 씨처럼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 최종 결과만 읽어요. 뭐 경미한 뭐 별거 아니다. 경미한 경미하면 좋죠. 이거 일단 덮고 몰라 이러시는데 네. 그런 건강검진 받은 게 아니에요. 좀 바쁘시지만 네. 잘 모르겠으면 병원 찾아가면 결과상담실이랑 전문 의료진이 있으니까 그분들 만나가지고 정말 내 상태가 뭔지 진짜 경미한지 확인받고 관리받고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강검진 결과표 모아두고 관리하시는 분 거의 없죠. 아 전혀.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단에서 사후관리 사이트 운영합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10년 동안 검진 결과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내가 받은 진료 기록도 나와요. 아니 그 어느 병원에서 했든 예. 그렇죠. 다 모여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국가가 시행하는 거 있기 예. 때문에 결과는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네.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도 있는데 그걸 토대로 현재 상태 그리고 그렇죠. 현재 상태에 대한 처방이나 미래 건강에 대한 예측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찐 정보를 드리는 찐 의사 아니겠습니까? 이 딴 데서는 얘기 안 해주는 그런 꿀팁, 찐팁 예, 이런 거 있습니까? 자, 우리 현무 씨는 네. 건강검진할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 나 대장내시경 처음에 먹는 그 약. 그 하제, 대장 그 설사 만드는 약이에요. 진짜 미쳐,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좀 물은 좀 많이 드시고 와달라. 깨끗한 생수. 왜냐하면 이 대장 하제라는 건 변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그 다음에 먹는 물이 말 그대로 이 남아있는 거를 씻겨 내려가거든요. 폭포수가 딱 씻고 내려가듯이. 그래야 대장 속이 예. 다 잘 보이니까. 그래야 잘 보이고 그래야 검사도 더 안전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꼭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좀 애지간히 힘드셨나 봐요. 보면서 예. 많은 그 잔변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죠? 아니 기계가 막힙니다. 기계가 막힐 뿐더러 네. 그 대장 남아 있을 때 용종을 네. 떼면 점막이 벗겨지기 때문에 감염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시야를 억지로 들어가다 보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야를 보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이 깨끗 음식물 하나 없이 깨끗해야 되는구나.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내용은 뭔데요? 보통 11, 12월 성수기 겨울에 다 숙제 끝내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 뭐 안 하면 뭐 저기 뭐 과태료가 뭐라고 하니까. 비수기랑 성수기가 내원객 수가 2배 차이가 나요. 아이고야. 검진센터는 보통 2월에서 5월이 가장 비수기야. 최고 비수기. 네. 봄에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가격은 수요랑 그렇죠. 수요랑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네. 거고. 할인을 많이 해주겠네. 할인 많이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할인 패키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벤트도 많이 사람 없고 할인되고. 그렇죠. 자, 오늘 찐팁이 넘쳐났습니다. 건강검진 하러 가기 전에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본전 뽑으려면 이렇게 받더라. 건강검진이었습니다.